안녕하세요. 텃밭 부자입니다. 오늘은 8월 3일, 엄청 흐린 날이에요. 장마인 관계로 비가 많이 와서 밭을 못 나왔는데, 비가 잠깐 갠 틈을 타서 지금 나와봤습니다. 아로니아 수확할 때가 돼가지고, 아로니아가 지금 어떻게 됐나 보러 나왔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거를, 한 4년 전에, 한 70cm 정도 되는 묘목을 사다 세 그루를 심었는데 한 그루는 죽고 두 그루가 너무 잘 컸어요. 그래서 첫 해에는 수확을 못했지만 2년째 되면서부터 계속 수확을 해 나왔는데 엄청나게 올해는 또 많이 달렸네요. 너무 많이 달리다가 너무 무거우니까 가지가 막 넘어졌어요. 이렇게 많이 달릴 수가 있나요? 이야, 엄청나다. 아, 이제 이거 아로니아를 수확할 때가 됐는데 어느 정도 때가 돼야 수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따서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탐스럽죠? 이 아로니아는 이제 남들보다 조금 늦게 수확을 해야 좋아요. 이렇게 완전히 녹 익어야 떫은 맛을 좀 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서 보면 말캉말캉 해가지고 또 요거를 이렇게 꾹 눌러서 즙을 짜보면 즙이 막 흘러요. 보이시죠? 이 정도는 돼야 수확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럼 또 먹어볼까요? 이거를 먹어보면 약간 달콤하고 새콤하고 약간 떫은 맛이 있어요. 좀 떫다. 근데 이 떫은 맛은 덜 익은 감보다는 조금 덜해요. 그래도 먹을만하고 참고 먹을만할 정도로 떫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녹 익히는 거예요. 이제 딸 때가 돼가지고 따야 되는데 한번 보실래요? 엄청나게 달렸죠? 이거는 누구나 아무나 나무 한 뿌리 심어보지 않은 사람도 이거 묘목을 사다가 이렇게 심으면 약을 안 줘도 크고 또 이렇게 약간의 떫은 맛이 있다 보니까 새도 안 먹어요. 벌레도 안 끼고. 그래서 저는 한 4년 전에 한 70cm 정도 되는 묘목을 사다가 이렇게 양쪽에 심어놨어요. 심어놨는데 해마다 이렇게 많이 달려가지고 다 소비를 못할 정도로 가지가 이렇게 늘어져서 땅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달리네요. 그러니까 이거 초보자님들도 이런 거 사다가 한두 그루만 심어도 이쁜 거 열매 보면서 또 봄에는 예쁜 꽃도 펴요. 그 꽃도 보고 열매도 보고 그리고 또 먹을 수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싸고 저렴하고 묘목은 한 뿌리에 한 7,000원 정도? 그 정도면은 아주 좋은 묘목을 살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이 아로니아를 수확해 보겠습니다. 이 속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단면을 잘라보겠습니다. 제가 무릎에다 놓고 한번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속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너무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네요. 색깔도 예쁘고. 요거를 약간의 씨가 있는데 입에서 씹힐 만큼 촉감이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단물이, 빨간 물이 줄줄 흐르는 거야. 너무 잘 익은 거예요. 요때 수확하면 제 딱입니다. 이제부터 수확을 할 건데, 요, 한 그루를, 요게 지금 두 그루인데,
퍼져가지고 많아 보이지만 딱 두 그루예요. 근데 한 그루만 따서 한 그루에 얼마나 양이 많이 나왔는지 한번 따보겠습니다. 따서 저울에 달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휴, 이거 너무 많아서 이거 언제 다 따지? 큰일 났네. 야, 지금 올해는 유난히 더 많이 딸린 것 같네. 부지런히 따야겠네. 비 오기 전에. 엄청나죠? 올해는 너무 많이 달린 것 같아요. 이웃들한테 나눠줘야겠어요. 다른 것도 쉬워요. 그냥 손만 대면 그냥 똑똑. 이렇게 송이채. 요게 한 송이에요. 이게. 드디어 다 땄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나무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요거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얼마나 나왔는지. 너무 예쁘죠? 이제 한번 보시고. 너무 예쁘죠? 이제 한번 달아볼게요. 얼마나 나왔나 보자. 9kg가 조금 넘었네요. 근데 이 달아 용기가 1kg 나갑니다. 그러니까 1kg만 빼면 넉넉한 8kg가 나왔겠죠?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를 여기 있는 두 그루 다음 거 다음에 딸 거 그리고 요거는 지금 딴 거 한 그루 이제 나무가 이런 거를 다 땄더니 바닥 섰어요. 이제 너무 예쁘죠. 아까 늘어졌던 게 제 모습을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집에서 동결 건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깨끗이 식초하고 식소다를 넣어서 깨끗이 여러 번 헹궈놓은 다음에 조그맣게 포장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조금씩 내먹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밥할 때도 한 주먹 넣고 또 주스를 갈거나 그럴 때도 한 주먹씩 넣어서 갈아서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요거 한 그릇 사다 심어 놓으면 이렇게 수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떤 작물을 가지고 나올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가 우리 나눠 먹자.